이 원자력 발전소 지려면 몇천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거든. 이게 순서와 이거 하는 방법을 전부 다 이거 관리하는 것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예요. 사업 관리.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 우리 팀이 가서 그걸 계획과 건설 지도해서 시간에 맞춰서 예산 안에 멋지게 건설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산업계에 그 고리 이루기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대한민국 첫 상업운전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미국의 원전 기업에 설계와 시공 모두를 맡겼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1971년에 시작한 공사는 87개월 만인 1978년에 준공했습니다. 대전의 한 무료 어린이 도서관. 한 과학자의 노력이 일군 도서관입니다. 주인공은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박사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 건 과학과 독서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원자력 관련 도서들도 모아두었습니다. 원래 원자력 여기 이렇게 이제 원자력 관련된 연구사도 있고 뭐 50년에서도 있고. 아이고. 장인순 전 소장은 한국 원전 기술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산증인입니다. 핵연료 국산한다니까 비난도 많았어요. 너희들이 만든 핵연료가 원자력 발전소에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비난도 있었어. 어? 심지어 엽전이 무슨 핵연료 국산화를 해, 선진국을 사다 쓰지, 이런 비난도 많았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걸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일주일 중에 80시간 휴가 한번안 가고 이래도, 그 오직 하나. 원자력 기술 자리. 그 하나. 캐나다에서 공부한 뒤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던 장전 소장은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고국의 SOS에 귀국한 뒤 평생을 원자력 기술 자립에 바쳤습니다. 연구실은 평생 아무것도 없지. 연구비는 그야말로 쥐꼬리보다 더 작아. 우리가 옛날에 워낙 연구비가 적은 건 기자재를 신청을 하면 3개월씩 걸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싸요. 그 어디 가서 산줄 알았지? 청계천에 가서 샀어요. 당시 청계천 뒷골목은 기계, 금형 등 기름밥 먹는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덕분에 있는 것은 싼 값에 사고, 없는 것은 만들어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LNG는 원료값이 90%예요. 그러니까 10%만 우리 머리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은 95%가 머리로 하는 거예요. 5%. 우리가 만약 우라늄 농축까지 한다고 연료비는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원자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그러면 보나마나 한국은 그야말로 황금시대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발달한 원인이 뭔줄 아세요? 조선업의 생명은 용접이에요. 그 용접 기술을 우리나라 원자로 고리 1호기 여기 건설할 때 그때 배운 용접 기술이 고스란히 넘어갔어요. 왜냐면 원자로 건설할 때 용접 기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제외한 원전 소재와 부품의 100%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기기를 제작하는 곳인데, 물속에 잠겨 있는 핵연료 저장 용기도 만듭니다. 원자력연구원에 좀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600다발을 지금 세워서 이제 600다발이 서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 핵연료를 넣는 장비예요. 퓰렉은 저희가 영화 같은 거나 보면 마치 수조 나오잖아요. 수조 나오죠. 수조. 파란 수조 보셨죠,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넣는 장비. 그것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도. QA 할 때도 저희가 1, 2, 3, 4호기 발악하 원전
다 납품했습니다, 저희가. 핵연료 저장용기 제작 기술의 핵심은 용접입니다. 물이 새도 방사능이 유출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용접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기술로 관련 인증만도 13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원전 기술 기준은 캐피, 즉 전력산업 기술 기준에 담겨 있습니다. 캐픽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 기준입니다. 한국 원전의 기준이 될 만한 분류표들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